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광명시 한동에서 보내주신 아브라더 미싱의 XL4010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갤럭시라고도 판매되었고 했던 기계인데, 이 기계는 여기 보이는 북실 감기 장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북실 감기 장치 보빈 와인더 암이라고 얘기하는 북실 감기 장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실을 감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기계를 수박처럼 모두 쪼개 가지고 북실 감기 장치를 지금 교체를 한 상태고, 여러 군데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계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11시 40분이 되는데요. 지그재그 바느질이 전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막 건너뛰고, 이렇게 보이시죠? 가마 타이밍을 맞췄는데도 되지 않는 이유는, 지그재그 메커니즘 유닛이 틀어졌던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재봉틀 수리점에서 손을 댔는데 좀 기계 만지는 게 서툴러서 그랬는 모양이에요. 기어박스 이런 걸다 만져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더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기계를 고치려다가 못 고친 기계로 보여집니다. 요 침판이라 그러죠? 침판 부분도 모두 손상이 돼서, 이제 재봉틀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에요. 많이 사용해서 낡아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했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재봉틀은 첫째 부드러워야 돼요. 윙 하고 밟을 때, 페달을 밟았을 때, 소음이 적고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탁탁 걸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하부축에 마모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얼마 바느질 못해요. 바느질 못한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뭐이 기계 때문에 지금 4시간째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재봉틀이 수습이 됐다. 요거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이거 조립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바늘 때정 위치에 와 있고요. 커버를 일단 씌워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봉틀에 쓸줄 몰랐던 재봉틀도 이제 배워서 무료하니까요. 주부들이 무료하면서 사용을 해보시려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사용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기계인데, 기계 수명이 거의 다된 기계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수리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했던 이런 기계인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이 기계를 여러 차례 해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이 끝까지 고치려고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이, 이게 12시간, 7시에 기계를 받아서 수리를 들어갔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11시, 정확하게 11시 45분 됐습니다. 자, 북실을 감도록 해야 되겠어요. 미싱 박사, 기계 수리하는데 끝을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아버지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은퇴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타고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는 좀뭐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건물에서 제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끝을 보고 수리를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예, 푹신 감기 장치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렇게 부러져 버렸던 이런 예, 푹신 감기 장치가 부러졌던 걸 예, 기계 내부를 모두 분해해서 예, 교체를 하였습니다. 예, 국내에 이런 부품들이 없습니다. 이제 푹신을 감았으니까 미실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미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예, 북집을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조립을 지금 못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니까 예, 구독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뭐 조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마트폰 용량이 떨어져서 영상을 찍지를 못합니다. 이 기계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던 기계인데 예,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신 감기 이제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도록 했고요. 북실이 감기도록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관상 이걸 저 북실 감기 패턴에 나서 그래요. 요렇게 놓으면 바늘대가 움직이는 거고, 요건 북실 감기고, 예, 이렇게 놓으면 예, 기능들이 각종 기능들이 아이고, 아,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재봉틀이 나가야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아래실 외실 조정기 5번에 놓으면 맞겠습니다. 예, 후진 버튼 정상 먹나? 예, 후진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지그재그 바느질. 예, 부드럽게 옷감 잘 밀어주면서 지그재그 바느질 하고 있습니다. 예,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기계를 고치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땀수라는 다이얼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겠죠, 설명이? 자, 보세요. 지그재그 바느질을 하는데 지그재기 와이드 가로 세로로 할때요 다이얼을 돌려주면 이제 넓고 촘촘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촘촘하게 나오죠. 이제 촘촘하게 나오는 바느질은 뭐냐면 인타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버록 대용으로 쓰고 있는 네, 이런 박음질을 할때 사용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촘촘하게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지그재그 패턴에 놔서 박음질을 하면서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리가 어려울 거로 생각했는데 박음질이 잘돼 나와서 저도 기쁘네요. 이 재봉틀은 이렇게 페달을 밟았을 때 스무스하게 출발하지 않으면은 야 딱딱 어디 걸리고 하면은 수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여러 사람 손을 거친 기계로 제가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미신 박사 영상을 보시고 예, 수리를 보내주신 기계에 대해서 예, 끝까지 손님하고 약속한 대로 저는 한번 정한 수리비에서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재봉틀마다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봉틀 수리 의뢰하실 때 기계 사진을 보내달라는 게 다른 이유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해서 크게 살펴보면 고장 부위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대에서 수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복 택배비 포함. 예, 이거는 뭐 고객님하고 약속한 대로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만 8천 원이 되는 이런 기계입니다. 제 딴에는 인건비는 저도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거 이도 막기라고 그래가지고 북실 감기 하나 장치 어디서 교체하려고 해도 요즘 기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수리 불가피 한정 나옵니다. 그러면은 재봉틀을 버리게 됐죠. 예, 저는 수천 종의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재봉틀이 거의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봉틀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